불황 때 가장 많은 타격을 입는 게 뭐냐면 바로 일자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충분히 다 예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금리로 이렇게 힘들어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한뭐 6개월도 아니고 1년 이상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많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 거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가는 수순이기도 하고 참 되게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불황 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불황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불황 때 제일 비싼 게 뭐고 제일 싸지는 게 뭔지 아세요? 불황 때 제일 비싼 게 뭐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불황 때는 뭘 팔아도 잘안 팔려요. 그죠? 뭘 팔아도 잘안 팔려요. 그래서 불황 때뭘 높여야 되냐면 내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만약에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지금 현재 내가 100만 원 벌어. 그러면 20% 정도 뭘 하든 20% 정도를 조금이라도 더벌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고금리 상품은 나 자신이거든요. 내가 제일 고금리예요. 내가 막 움직이면 금리만큼 뛸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막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세상이 이래서 자꾸만 금리가 올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 난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만약에 무기력하게 그냥 있는다? 그럼 여러분 무기력이 나를 더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불황 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은 호황 때 40만 원, 5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첫 번째는 나를 스스로 고금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불황 때 가치가 가장 센게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최대한 다 활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은 번아웃이야, 무기력이야, 그리고 주말에 하루 종일 그냥 누워 있나요? 물론 뭐 누워서 쉬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누워 있는 게반 이상이라면 계속 눕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나 자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황일 때일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막 가라앉아 있는데 나까지 가라앉으면 원래 불황 끝나고 나면 호황 오는 거 아시죠? 호황 때 갖다 쓸게 없어요. 사회는 가라앉아 있고 힘들지만 나는 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은 말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회처럼 사는 겁니다. 불황 때 내가 기회처럼 살아야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한 가지 더 머릿속에 탁 가졌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현재 도저히 돈벌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돈벌게 없으면 미래를 벌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현재 가만히 보니까 뭐 일자리도 없고 돈벌 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냥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건 지식을 쌓건 새로운 공부를 하건 사람을 만나건 뭔가 현재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어떠신지 아십니까? 이런 노력을 현재 하자. 근데 이게 현재 돈은 안 돼. 근데 막상 1년 후에 가면 이거 다 이거 갖고 쓰는 거예요. 대부분 미래는 과거에 내가 한 짓을 먹고 삽니다. 현재 뭐가 할게 있으면 하세요. 근데 현재 죽어도 할게 없으면 어때요? 미래를 보세요. 현재 못 벌면 미래를 번다. 그래서 미래를 벌어야 미래에 가면 다 그걸로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세 번째, 저는 구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20대, 30대 때는 많은 구슬을 만드세요. 아르바이트해서 아는 형 만났어. 형이랑 친해졌어. 구슬 하나 생긴 거야. 또뭐 이렇게 일했어. 근데 그 경험 쌓아서 구슬 하나 생긴 거야. 그래서 형형 색색에 많은 구슬들이 있어야 돼요. 20, 30대는. 이게 많아야 돼요. 근데 20, 30대 이런 생각 들죠. 아, 근데 이거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고,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하고 살면 좋을까요? 왜냐? 구슬을 깰줄 몰라서요. 근데 30대 후반부터 이 구슬을 깨기 시작합니다. 정신 차리고 구슬을 깨려고 그랬는데 재료가 없어. 구슬이 없어. 그럼 어때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남의 구슬 뺏어 닦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게 되게 힘들면 어때요? 구슬이라도 많이 만들어라. 많은 경험을 쌓아놔라.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깨어질 때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갖고 산다라는 건 내가 나를 기다려주는 일이에요.
급하게 마음 먹으면 대부분 다 우울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3년 만에? 원래 3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20대에 시작하면 거의 60대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의 첫 번째 시기에는 오히려 그냥 많은 경험들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시기에는 구슬을 꿰기 시작하는 거고요. 세 번째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이 구슬 깬 걸 갖고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거고요. 일의 가치가. 60에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확장되어지는 시기고요. 이렇게 시기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직업을 시작하실 때 용기를 갖고 많은 구슬들을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특히 불황 때일수록 현재가 힘들면 미래를 버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버티시고 견디시면서 여러분 내년 잘 지내시고 일도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를 위해서 현재 힘들면 미래를 번다고 했고 현재도 건지면서 또한 미래까지 건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시 후에는요. 이런 고민들을 같이 좀 해결해 볼 분을 모셨습니다. 이미 공공기관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너무 몰라서 아깝지 않아요? 이제 정말 아주 작은 돈과 노력으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리고 직업방송에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장으로 계시는 어수봉 이사장님을 모시고 잠시 후에 제가 하나하나 더 깨알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정말 그 일자리, 취업난,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또 이렇게 긴 그 생애의 주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긴 세월 동안 나는 어떤 일을 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정말 여러분들 많은 일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살고 계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15대 이사장이신 어수봉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기 구독자분들에게도 한번 카메라 보고 인사해 주시죠.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취업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네. 얘기 들어서 취업에 도움되는 말씀을 최대한 많이 정보와 네. 네, 또 도움말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네. 좋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금년에 설립한 지 40년, 네. 40살이 됐고요. 네. 크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올해 취업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네. 능력개발, 능력개발, 교육 훈련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당신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네. 진단, 아하. 그 국가자격시험, 자격시험을 또 치어서 아, 예, 예. 붙은 합격자도 있고 떨어진 분들도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요새 현장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외국 인력을 들여와서 교육훈련하고 예, 교육훈련 시켜서 네.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사기업이랑은 다르게 역시는 공단이니까 교육비가 싸든 무료든 어떤 혜택들이 있겠네요. 국민들에게 또 근로자들이 훈련하면 네. 그 비용을 정부 돈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무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단에 연계된 여러 기관들에서 기관들에게 훈련 기관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네. 그 돈으로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는 그런 정보 이런 거를 다 이제 사업을 기획하고 정보를 나눠주고 그렇죠. 이런 일을 많이 하겠네요. 앞으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훈련의 내용이 뭔지 네.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네. 네, 그런 것들을 처음에 밝혀내고 네. 기능이나 숙련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짭니다. 청년, 노인, 전 연령층에서 사실 일자리 구하고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참 신기하게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일자리 없다 그러고 네. 또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네. 사람이 없다 그러고 네. 전문 용어로 네. 미스매칭이라고 하죠. 네. 인문계가 너무 많다든가 네. 근데 실제 일자리는 산업 현장에 너무 많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고요. 지금 시대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취업하고 싶은 곳에 대해서 특성을 정확히 알고 지금 어떤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거든요. 네. 네, 그런 서비스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업난의 그 문턱에서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기술을 지금 배워 봐야 한 5년, 10년 지나면 소용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뀌니까.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데 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learning capacity 네. 네.
무엇을 배울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을 갖고 있으면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빨리빨리 그쵸.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이 학습 능력이다. 그 중에 하나는 뭐 직장 체험, 인턴 같이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많은 독서, 네.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자기가 훈련을 하면 네. 그게 축적된 것을 우리는 학습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트렌드 2023을 쓰신 김난도 교수님 네, 네, 네. 여기 오셔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 네. 사람들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교수님도 역시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학습 능력이다. 네.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보다 개인보다 너무 빠르게 똑똑해지고 그렇죠. 있다. 그걸 따라잡지 못하면 네. 가만히 있어도 뒤처지는 세상이 되므로 학습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이런 학습 능력이나 이런 학습 능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보니까 뭐 일을 학습시키고 자격시험도 네. 보고 네. 뭐 해외 취업, 직업 방송 이 모든 것들이 네.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계세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네. 반드시 이제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네. 설계부터 하죠. 네. 국가 자격시험. 네. 자격시험이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테스트했는데 그 중에 학습 능력도 중요한 테스트 부분 중에 네, 하나로 네, 네.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해외 취업을 할 때는 외국 능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희가 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해외 취업하기 전에 아카데미 네.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요. 되게 네.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전문 교육도 시키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 방식도 저희가 괜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정보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물론이죠. 다 자세하게 있죠. 자세하게 연계된 기관들까지 다 이렇게 쭉 다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고 저희가 전국에 32개의 네. 지사가 있습니다. 음흠.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네. 좋겠습니다. 아 지사 32개면 뭐 거의 전국에 없는 데가 없겠네요. 네, 거의 다 있겠네요.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시죠. 사실 이런 거 다 필요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진짜 제공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르면 우리만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네. 운영되는 거잖아요. 아, 제가 그 말 하려다가 네. 혹시 불편하실까 봐 아니, 하나도 안 불편해요. 혹시 불편할까 봐 또 뭐라 그럴까 봐. 근데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 맞죠? 맞죠. 아,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국민한테 돌려드려야죠. 국민의 세금으로 낸 걸 정부는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각계 각 분야 무슨 직업 분야도 그렇고 교육 훈련 분야 뭐 일자리 교육도 있고 병원도 있고 병원도 학교도 있고 보건 분야도 그렇고 1년에 연간 네, 네. 자격 진단 역량 진단 시험 네. 430만 명 그렇게 많이 왔어요? 금년에만 그 이사님 여기 안 나오셔도 될 뻔했는데 직업 훈련을 받는 근로자의만 숫자만 230만 명이나 됩니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국민들 그래도 공부해서 여기까지 이 나라 여기까지 왔는데 네. 또 한 번 공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직업 방송 이건 네. 좀 생소해요. 네, 공영 방송입니다.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직업을 소개하나요? 직업 방송은? 직업 내용을 네. 이제 소개하는 프로도 있고 네, 네, 또 네. 미래 직업에 대해서 또 좀 소개하는 프로도 있고 구직자에게 네. 준비해야 될 사항, 자소서 쓰는 법, 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방법 네, 이런 네, 것도 네. 기술적인 문제들도 아하. 저희가 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직업 방송 이거 맞죠 이거? 한국 직업 방송 맞습니다. 구독 네.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 누르고. 한국 직업 방송 동영상도 거의 뭐 2,000개가 넘고요. 좋은 거 많네요. 저희가 직업 방송을 모체로 하고 거기서 제작된 프로그램들을 짧게 압축해서 유튜브에 올려요. 유튜브인데 5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케이블 TV에서 우리가 한국 직업 방송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도 간략하게 요약된 것도 나와 있고 하니까 직업 방송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예. 필요한 정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상담 저한테요? 원래 이제 시청률 높이고 싶어요.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시청률이 얼마나 돼요? 뭐 0.몇%입니다. 좋은 콘텐츠 그렇죠. 두 번째는 전달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디어는 사람들보다 속도가 반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늦으면은 정보로서 가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귀에 들리기도 전에
제일 먼저 저희가 쓰기 시작했어요.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유튜브로 쫙 다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2020년이죠. 2020년 1월 달이 제 마지막 강의거든요. 저는 원래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잖아요. 오프라인 강의. 네, 오프라인. 근데 강의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장에 빵원. 이렇게 3개월째 지키니까 무직이 됐어요. 디지털에서 나를 확장하고 연결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실용적으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한 1,000명 정도가 모이셨고 그걸로 제가 온라인에다가 대학을 만들었어요. 2020년 화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고요. 2021년은 온라인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나씩 해서 돈 벌기였었어요. 2022년은 개인의 시대가 열린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열리니까 개인 크리에이터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고 내년에 원래 웹3로 가려고 했는데요. 내년에 엄청난 불황이 오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웹3를 잠시 내려놓은 거죠. 불황 끝나고 나서 세상이 열릴 때는 블록체인 기반한 웹3 세상에서 개인들이 서로가 거래가 활발해지는 세상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면서 원활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온오프 휴먼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지금 구체화하고 있고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래 트렌드 리더십이 분명해야 된다. 근데 너무 여러 개면 안 되고 헷갈리니까 뾰족해야 그냥 얼음을 깨잖아요. 뭉툭하면 아무것도 못 깨잖아요. 송곳처럼. 송곳이 노래는 맞아요. 맞아, 그걸 저보다 잘하시지 않으세요? 뭐라 물어보세요. 공부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미래 일자리를 위해서도 이제 준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계실 텐데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미래 뜨는 기술 이런 건 다 알려져 있죠 이미. 네네네. 네. AI, 빅데이터, 네네. 3D 프린터라든가 드론, 네. 스마트 매뉴팩처링, 로보틱스, 제노믹스, 네. 유전공학, 뇌과학 이런 거 다 네. 알려져 있죠. 우리가 인간이 천재과학처럼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중간의 영역에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고 로봇 운영기사 또 앞으로 로봇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자동차처럼 네. 우리가 로봇을 직접 제작하고 이런 능력은 안 돼도 최소한 고칠 수는 있다. 맞아요. 유지 보수 스마트 매뉴팩처링 부분에 흐름을 타서 하는 거에 통신망을 설치한다든가 부분에 오퍼레이션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바이오 사이언스 측면에서도 그 신약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 실험을 해야 되고 연구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건 아주 고급 분야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쪽의 조합들이 있죠. 많이 생겨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네. 국가 자격, 아하. 자격을 만들어야 된다. 네네네. 기술 자격을, 뭐 용접 기능사, 아하. 기계 뭐 수리 이런 네. 것이 옛날 뿌리 산업 때였더라면 네. 앞으로에는 AI 운영 기사, 아하. 빅데이터 분석 기사 네네네. 이런 자격증들을 이제 하나하나 신설해 나가고 있고요. 아하.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예. 지금 만들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군요. 하나만 예를 들면 K-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누구라도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20개 네.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고 다 무료로 네.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신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좀 디지털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걸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K-디지털 플랫폼에 네. 문을 두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K-디지털 플랫폼. 또 4차 산업혁명? 옛날에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산업의 판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기초 뭐 농업에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전기라든지 네. 어떤 전기차에서 산업혁명의 네. 산업혁명기로 갔다가 그다음에 IT 혁명기로 IT. 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왜 사람이 먹고 사는 법칙이 훅훅 바뀌잖아요. 네. 지금이 그런 시기로 또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의 대응도 빨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학습 능력이 네. 너무 중요하고 그 네. 학습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기관이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네.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교육기관이 그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성인이 돼서 네. 학습 능력을 갖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사장님이 산업인력공단에 이사장님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색이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많이 있죠. 학습 능력과 관련돼서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거는 책의 이름이 코드 브레이커. 네. 네. 제니퍼 나우드나 여성 화학자 화이자에서 백신의 네. 진단 네. 그다음에 백신 치료제 네. 네. 이걸 다 개발한 여성 화학자입니다. 오. 작년에 노벨 화학상 받았어요. 백신에 지금 DNA, RNA 그 스몰 M자가 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M이 메신저란 뜻이에요. 메신저 그 세포에 전달한다는 뜻인데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오. 주인공이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학습 능력에 관한 것들이에요. 아, 좋은 책도 추천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자기개발 이런 쪽에 또 대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몇 군데 이렇게 이력서 내보고 떨어지고 그러면 지치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문화에서 부닥치면서 에이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다니나 뭐 이런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좀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그 저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내 육체를 활용해서 내 육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알아서 자가 발전해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아버지 돈 주세요. 여기서 받아다 쓸 수도 있는데 내가 나한테 너 돈 벌어 네가 하고 싶은 욕망 뭐 여행 가고 싶어 밥 먹고 싶어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 뭐 차 사고 싶어 이런 인간의 가만히 보면 욕망 덩어리잖아요. 아무리 아도 기초는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내가 나한테 공급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학습을 해서 내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나 하나 챙기었는데 타인에게 기여하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근데 이게 제대로 가동되는 게 저는 일을 하면서부터다. 내가 일을 하고 사회와 연결되면서부터 그 작동이 일어나는 이 가슴 떨리는 걸 얼마나 경험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직업 갖고 싶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요즘 학생들에게 제가 조언하는 건 그냥 들어가라. 하루 10년, 20년을 다녀요. 좋은 직장 많은데. 그냥 일단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경력 쌓고,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 회사도 괜찮아요. 또 나가야 좋은 직원 뽑으니까, 어이, 나가고, 그러면 또 좋은 직원 들어오고, 이 사람 또 예를 들어 더 좋은 직장 가갖고, 또 이제, 왜냐하면 직장을 옮기면 정말 배울 게 있거든요.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가서 또 한 2, 3년 배우고 또 나오고 취업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내가 나를 그 회사에 임대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을 찾았지. 2년 임대해 가시고요. 연봉은 한 뭐 몇천만 원 이 정도 주시고 그리고 뭐 인센티브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거래가 가능하려면 두세 번 정도 누구에겐가 고용의 형태를 띄어서 나의 레퍼런스를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걸 계속 째려보다 3년 지나가면 이 기회를 잃는 거예요. 점프할 기회. 그러니까 어느 직장을 좀 이렇게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연봉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도움 받기를 해야 두 번째 직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밟을 데가 없으니까 자꾸 수렁을 경험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약간 낮춰서라도 그러니까 일단 시작해라. 돈은 300이 위대한 게 아니고 나를 먹여 살리는 150만 원이 더 위대한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는데 2년을 목표로 해라. 네가 2년 다니고 2년을 다녔는데도 아니다 싶으면 때려치고 아무리 나쁜 직장이라도 배울 게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자기가 섭취해서 학습 능력을 키우고 자기 능력을 키운 다음에 빅 점프는 아니더라도 스몰 점프는 가능하니까. 사회에서 왜 인정받는다는 건 그러니까 돈 벌려면 돈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정말 내가 일로 인정받고 싶으면 일단 일 속으로는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거기만의 법칙이 따로 있거든요. 맨날 이렇게 옆에서 째려봐야 몰라요. 들어가 봐야 알지. 네, 좋습니다. 지금 한 말씀 하시면 저도 또 이렇게 한국 직업방송 여러분께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방송도 좀 많이 봐주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하고 싶으면 근처에 있는 저희 지사를 우리 저희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특히 MKTV를 보고 찾아왔다. 그런 분들은 일단 커피부터 드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여기 서울에는 그 본사 마포에 있는 옛날에 그게 울산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대신에 서울에는 이제 네 개의 지사가 있어요. 서울 강남지사, 서울 서부지사는 저기 구파발, 그다음에 서울 남부지사는 여기 국회 맞은편에 당산동, 휘경동, 그 근처에 경희대 있는 데쯤인가요? 경희대, 휘경동? 외대 뭐 그런 쪽에 가까운데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깨알 같은 이사장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사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 그리고 그 사업이 그냥 사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이 밀착되고
연관되어 있는지 알기만 하면 얼마나 꿀팁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고요. 직업방송도 보시고 유튜브도 있는데 둘 다 여러분 많이 보시고 좀 이렇게 적은 돈으로 아니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 커리어를 어떻게 전환하고 싶거나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방문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아주 영리하게 현명하게 여러분 커리어에 대해서 상담도 받고 전환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말씀 주신 대로 학습 능력 많이 키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NKTV와 우리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수봉 이사장님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그럼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네.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